선두를 달리고 있는 안양 KGC고요. KT 같은 경우는 6위하고 반경기차 7위라고 있는데 네. 8위하고도 한 경기차입니다. 지금은 연승과 연패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정성우, 한희원, 하윤기, 양홍석, 제로드 존스가 출전합니다. 변준영, 문성곤, 오세근, 스펠맨, 배병준 선수가 먼저 출전하겠습니다. 두 팀의 다섯 번째 맞대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성곤과 양홍석의 몸싸움 정말 볼만하네요. 예, 이 두 선수 모두 이제 이 허슬에는 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은 신체 조건으로 아주 강력한 수비와 본인의 피지컬들을 잘 이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오늘 엄청난 몸싸움이 일어날 것 같네요. 스코어는 3대2입니다. 바운드패스 배병준 수비를 띄웠어요. 들어갑니다. 골밑뚝죠. 아, 강한 해치백인데 쏘지 않았습니다. 문성곤에게 문성곤 석점 아~ 들어갑니다. 스펠맨 거쳐서 배병준 수비를 뿌리칩니다. 레이업 시도 득점 성공. 아, 오늘 두 개째 골 잘 들어가자 드라이빙까지 선보이는 배병준입니다. 탑에서 정성우 아~ 3포인. 양 팀 다 하나씩 아쉽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제로 존스 수비를 뿌리치고 석점 성공. 변준영 아 바로 싸움. 어, 이슈세상 오세근이 또 하나 잡아주네요. 오른쪽 코너 석점입니다. 들어갑니다. 오르라는 존스 거기에 타이밍 맞게 하이포스에서 볼을 잡아주면서 네. 하이포 게임을 완벽하게 수행한 하윤기 훌륭한 오펜스가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수비가 타이트하게 붙어있는데요. 외곽으로 다시 한번 오세근 아, 정확합니다. 정말 오늘 KGC 초반 슛감이 정말 대단하네요. 1쿼터 벌써 석점이 5개입니다. 점점 넌 멀어지나 봐. 그대로 쏩니다. 오! 석점! 하윤기 핸드오프 뒤쪽으로 제로 존스 막는 선수가 없습니다. 오, 다시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라인 바깥쪽입니다. 다시 석점! 배병준 베이스라인 뚫어내고 오세근 깨끗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한의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은 시간 5초입니다. 변준영 아~ 한의원의 수비를 뚫어냅니다. 대해주고 프로스퍼 발을 맞춥니다. 석점 길어요. 아~ 공격 라운드 점수차는 2점차. 스펠맨 석점 이번에도 명중시킵니다. 양홍석 하윤기 안쪽으로 팁 아~ 막혔어요. 자 그런데 최성모 비한백 드리블 그리고 건네주고 프로스퍼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성공. 존스를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오바리 스펠맨의 슛감은 정말 대단하네요. 자, 작전 타임 이후에 KT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정성우 반대편 전환 제로 존스 아~ 들어갑니다. 석점 34-33 오세근 한 손으로 그리고 스펠맨 제로드 존스 정성우 들어갑니다.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정성우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번 잡았고 양홍석 골밑 득점. 제로드 존스가 리프트라고 하는 이렇게 올라와 롤하는 사람과 동시에 맞춰서 45도로 올라와주는 정확한 동작으로 3점을 이끌어내네요. 자, 그리고 렌즈 아반도 선수가 오늘 복귀전을 치르겠습니다. 하윤기 자 톡톡 치면서 인사이드 진입 볼을 놓칩니다. 한승희 외곽으로 달려듭니다. 레이업 시도 득점 성공. 자,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윤기 바깥쪽으로 뺍니다. 엑스트라 패스 이후에 석점 성공. 정성우 외곽 킥아웃 그리고 최성모 들어갑니다. 자 계속 하윤기로 골밑을 공략하고 있어요. 골밑 득점. 아 부상이 좀 나온 것 같네요. 아 박지훈 선수인데요. 동아시아 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거든요. 2월 달에 선수들의 부상은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윤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양홍석 건네받았고요. 수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로 존스 안쪽 투입 가로채기 성공. 포스트업 준비. 볼을 약간 놓쳤는데 한승희 마지막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두 팀이 석점 9개, 8개 1, 2쿼터에만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오펜스 리바운드 싸움에도 서로 적극적으로 하면서 오세근 핸드오프로 건넸습니다. 변준영 자, 스피드를 다시 높였다가 뱅크샷 득점입니다. 양홍석 바운패스 하윤기 골밑 득점. 자 이렇게 되면 오세근 선수 개인 반칙이 4개째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자 이게 변준영의 활약으로는 어디까지 제어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배병준 베이스라인 돌파 멈춰놓고 올라갑니다. 아, 득점! 오세근 선수가 조금 전에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통산 3천 리바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정말
자, 유토행 근처입니다.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오! 들어갑니다. 지금은 파울이 4개자 스크린 어웨이로 하윤기의 포스업을 시키고 있는 KT고요. 하윤기 정확합니다. 자, 김동욱 선수가 투입되는 KGC는 양희종 선수가 코트를 밟습니다. 범핑 이후에 오른손으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양홍석 득점 긁어냈고요. 스펠맨 바운패스 양희종 스펠맨 원앤덩 리드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정성욱 볼을 뺏깁니다. 아, 휘슬이 울렸네요. 휘슬이 울립니다. 네, 지금은 공을 잡는 지금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양희종이가 몸을 던져 그러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공격 기회 먼 거리 3포 끝까지 따라가면서 네. 야 이걸 또 스틸 해내는 최성모. 자 역방향 수면 게임을 시도했는데 석점 시도. 오! 스펠맨 달려듭니다. 와! 와! 오바리 스펠맨 정말 슈퍼맨 같은 덩크입니다. 야 벌써 3점 슛을. 아 오늘은 하윤기 인형이 더 격렬하게 움직이네요. 아주 그냥 오늘은 반대편 패스가 길었어요. 네 지금도 변준영 뒤로 양희종 석점 던집니다. 와! 석점 성공! 야, 세깅 수비에. 와, 하윤기 긁었어요. 가로채기 성공. 야, 존스 안쪽 투입 하윤기 올라갑니다. 네. 골밑 득점. 야, 정말 하윤기 정말 양희종이 루즈볼 싸움에서 이겼네요. 다시 한번 날아오릅니다. 양홍석 쏘지 못했고요. 하윤기 골밑 투입 완벽한 에이펜스. 볼이 사이드 투 사이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슛점이 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아. 자 그리고 지금 안양 KGC 박지훈 선수가 코트를 다시 밟았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예 네. 뒤로 두고 제로 존스 수비 다 돌립니다. 더블 클러치 득점 성공. 네, 지금 정성우 뱅샷 두 번의 이대를 했는데 지가는데요. 가운데 양희종 오른쪽으로 스펠맨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와, 정성우 다운패스 이후에 양홍석 쏩니다. 아~ 3포 우리 시간이야. 이제 조절해주고 얘네 더블팀 비슷하게 나오니까 볼 잡으면 안 돼. 그리고 반대의 사람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돼. 양희종 수비를 띄워놓고 스펠맨 골넷 투한더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자 첫 패스 골밑 연결 정성우 뒤로 제로 존스 안 들어갔습니다. 박지훈 자 왼쪽으로 길게 빠져나왔고요. 자 골밑 변준영이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네. 네.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 오! 리바운드 다 있어요. 네 실패하긴 했지만 최성모가 아주 좋은 리바운드를 잡았고요. 와 양홍석 투맨 게임을 시도할 거예요. 네 어 달립니다. 바로 들어가네요. 레이업 득점 성공 할 줄 알았는데 와 이걸 그냥 양홍석 어. 와 자 그리고 루즈볼 KGC가 따냈어요.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네. 정말 대활약을 한 오마리 스펠맨 투비와 구준일 거기에 마지막 이 리바운드 경합을 벌인 양희종이 a lot of points but it's definitely a lot better to come out with a win. It's a great feeling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win. 사실 체중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오마리 스펠맨인데 I just have 40 points at my body weight so it's not affecting me too much. I just got to play my game and not let the outside noise affect me. I play basketball. This is what I love to do. So regardless of what people may say about me, what people have to say, I'm gonna go play my game. Especially for supporting me through everything, ups and downs. I love you guys. Thank you to all of Korea who watches our games. Thank you to the fans.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you. 감사합니다.
Sometimes I wish that I didn't care.